음성변조기도 사고 여기 가서 또 주무시는 애들 깨울 때 쓰는 거. 선생님,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다 아십니다.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졸지 않아요. 푹 자죠. 그죠? 그래서 이 잠을 깨울 때 애들 건드려서 깨우면 이게 교권 상한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푹 자.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자는 줄을 몰라.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그냥 대뜸 그냥 뜨면서 그냥 CX 이래버린다.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 인마 선생님한테 이랬어?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교권상 랭킹 1위가 잠자는 애 깨우다가 CX 하는 거예요. 어이없죠.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강추 요거 뽀로로 지시봉 메모해 두세요. 뽀로로 지시봉 이건 이렇게 하시면 자는 애들 가서 귀에다가 이렇게 대면 애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. 눈 뜨기 전에 웃습니다. 이게 정말 강력한 애들 깨우는 강력한 무기예요. 그리고 발표할 때 이걸 지시봉으로 주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이거 만져보고 싶은 거야. 아, 그게 어떻게 이걸 저렇게 좋아하냐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. 뽀로로 별명이 있어요. 뭔지 아시나요? 박 선생님 뽀로로 별명 아세요? 모르시죠? 뽀통령이에요. 뽀통령. 애들 사이에서 이게 그렇게 호감이 높아요.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